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챙겨야 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온도차가 있고 반도체 2차 전지가 또 온도차가 있고 이런 좀 양 극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은 사실 특별한 뭐 지금 호재성 뭐 이러한 좀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분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이제 시작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결국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이러한 좀 실적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그동안에 작년 연말에 이제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난해 이제 하반기 이제 4분기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펼쳤다라고 한다면 올해 뭐 지금 작년 이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약 한 달여 만에 작년 거의 뭐 4분기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도 주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되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여전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장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후에 네.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뭐 기아 같은 이러한 이제 그 자동차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이제 관심 이목이 좀 쏠리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반면에 오늘 또 2차 전지 낙폭이 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다소 이제 부진하게 네.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또 업종별 또 종목별 이러한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네.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사실 별로 안 빠진 이유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빠졌지만 반면에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그렇죠.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지수를 좀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많이 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개별 기업 실적에 어느 때보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실적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들 발표된 일정들을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실적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당분간은 자동차 업종 좀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현대 기아차가 나란히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난해 현대차, 기아차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이러한 자사주 매입 발표도 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동반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통해서 핸드셋 업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제 갤럭시 이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서 또 이번에 갤럭시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이제 출시를 앞두고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핸드셋 업종으로 이번 주 초까지 시장의 좀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 말과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차 업종 쪽 특히나 이제 자동차 또 이제 중소형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이런 부품주들 쪽으로 시장에 네. 관심이 계속해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은 뭐 그동안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올해 2024년도에 대한 그 작년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국 사업을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다운사이징이 좀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ROE 개선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이제 시장의 기대처럼 이제 향후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표적인 고금리 피해주가 바로 또 이제 그동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이러한 부분이 가장 대두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시장의 그 고금리 피해주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핸드셋 이런 쪽 이야기해 주시면서 인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종 내에서 오늘은 이제 완성차 업종 쪽으로 좀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부품주 쪽으로 이제 시장에 좀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품주 가운데 또 이제 4분기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SL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4분기 영업이익이 93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한 214%나 급증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작년 이제 3분기에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에 좀 파업이 있으면서 다소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제 4분기에 이제 파업이 좀 종료가 되면서 북미 법인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1분기까지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외형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LED 램프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지금 ASP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시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이제 저점 부분에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그러면? 네, 오늘 뭐 SL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뭐 저점, 최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좀 크게 좀 열어놓고 한 4만 2천 원 정도 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PR 한 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좀 크게 열어놓고 한 4만 2천 원 정도 선까지 넓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 짧게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 수준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L도 한번 다음 주까지 좋은 수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상승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영원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